저에게는 수많은 최애들이 있습니다. 그중 배우 분야 남자 최애를 뽑는다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태지 아니고 북튜버 김세랭입니다. 저에게는 수많은 최애들이 있습니다. 그중 배우 분야 남자 최애를 뽑는다면 바로 박정민 배우님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박정민 배우님이 김영하 소설가님의 작별 인사라는 소설에 북 트레일러를 촬영하셨습니다. 덕후면서 북튜버인 제가 리뷰를 안 할 수 없겠죠? 그럼 바로 리뷰 가보죠. 뿅! 작별 인사는 살인자의 기업법 이후로 7년 만에 나온 김영하 작가님의 신작입니다. 이 책은 밀리의 서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종이책 구독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받을 수 있는 밀리의 서재 한정책이기도 합니다. 줄거리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과학이 고도로 발전한 미래 사회에서 로봇을 만드는 과학자 아버지와 진중하고 철학적인 아들 철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철이는 어느 날 자신이 무등록 인간형 로봇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선이와 미니를 만나 다양한 일을 겪게 되고 점차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설계된 인간형 로봇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책의 장르를 벌써 눈치채셨죠? 바로 SF입니다. 약간의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 작별인사에서도 김영하 소설가만의 강점이 팍팍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김영하 소설가님 책을 읽을 때 뭐야? 다 읽었어? 하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빠른 전개에 간결한 문장에서 오는 속도감으로 앉은 자리에서 다 읽게 만들기 선수시거든요. 이번에도 역시나 앉은 자리에서 모두 읽었습니다. 반면 제가 읽어오거나 배워오던 김영하 소설가의 작품과는 조금 다른 느낌을 풍기기도 했습니다. 문예창작학과에서 배우는 김영하 소설가의 작품은 악마주의가 특징입니다. 배운 척 하려고 꺼낸 단어니까요. 크게 신경 쓰실 건 없고요. 대체적으로 주인공이 어떤 추악한 충동을 겪을 때 저질러버리고 마는 것이 김영하 소설가님의 작품의 특징이었다면 이 작별 인사는 확실히 결을 달리합니다. 고도로 발전되고 감정을 느끼는 로봇과 인간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작별 인사를 읽으면서 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 책에 등장하는 모든 로봇들이 매우 철학적이고 진짜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SF의 클리셰는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로봇이 난 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로봇일까? 라고 고민하는 게 클리셰였는데 이젠 약간 한물 가버린 클리셰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인간에 가까운 로봇이라는 설정으로 인간보다 더 철학적이면서도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책의 뒷부분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와 로봇의 세상을 꿈꾸는 로봇의 설전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는 인간과 가까운 주인공을 보며 로봇 윤리와 함께 인간성이 높아진 세상을 꿈꾸고요. 로봇은 로봇의 한계를 주인공이 깨워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재미가 아주 톡톡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재밌었던 점은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틀리며 결말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인간 소멸이죠.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그냥 새로운 지구의 주인이 됩니다. 꽤나 충격적인 결말이죠. 저는 이 결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진보된 SF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로봇과 인간의 차이라는 흔한 소재지만 김영하 소설가답게 독특하면서도 깊은 사색으로 완성됐다는 느낌이 드는 소설이었습니다. 살인자의 기억법을 재밌게 읽으셨거나 SF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짠! 오늘은 김영하 소설가님의 작별 인사를 리뷰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